날마다 주님과 함께 담대히 구하라. 요한일서 5장 14절 말씀.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. 아멘. 날마다 주님과 함께. 오늘은 요한일서 5장 14절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.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니라. 이렇게 말씀했습니다. 그를 향하여, 그가 누굽니까? 바로 삼위 하나님,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.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뭘 가졌느냐? 그가 나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하신 어마어마한 은총입니다. 또 뭘 가졌느냐?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믿음을 가졌습니다. 이것은 담대한 것입니다. 왜? 이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담대히 갈 수 있고 마귀가 싸워 담대히 이길 수 있고 세상과 싸워 담대히 이길 수 있는 최고의 능력이요 권세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의 뜻 안에서 우리 주님이 원하는 그것을 향해서 정말로 그가 원하는 그의 뜻대로 무엇인지 구하면 들으시겠다 하는 겁니다. 그분은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자기를 위해서 응답하게 하시고 결국은 그것이 나를 위해서 내 영혼의 때를 위해서 주신 축복입니다. 내가 잘 되는 것은 우리 주님은 자기 일입니다. 그래서 그는 피 흘려 죽으시고 자기가 자기 목숨을 내놓고 우리를 구원한 것은 자기 일이시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마지막 운명하실 때 다 이루었다 하셨습니다. 이루신 구원의 뜻에 반대하는 모든 원수를 이기게 하기 위해서 그의 뜻대로 구하기만 하면 들으심이라고 했으니 오늘 또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헤아리면서 그 뜻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그의 피의 공로로 구원받은 구원을 영원히 지키는 것입니다. 방해하는 모든 요소를 구하여 이기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더 큰 성령 충만, 말씀 충만, 그 피의 생명 충만, 감사 충만으로 언제나 세상과 마귀 사단 귀신을 이기고 오늘도 신령하게 거룩하게 한날이 출발되고 한날이 마감되는 복된 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